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건데요. 지난 7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수입 SUV 차량에 치였는데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거리 지역에서는 항상 신호등이 되어 있어야 돼. 그 신호등이 없으면 뭐 막무가내 뭐 바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사고 지점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차량이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60대 운전자는 당시 시속 5에서 10km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차가 진입하는 좌측을 살피다 우측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창원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화물차 역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지난 7월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 보호가 강화되면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시행된 이후 석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00여 건 일어났고 2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나흘에 한 명가량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있습니다. 우회전 중 교통사고 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12계양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행자 보호에 우선을 두고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그리고 법 시행 첫날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측 도로를 따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잠시 후이 화물차는 녹색 등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3,413명 가운데 76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졌습니다. 전체 보행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 가까운 꼴로 횡단보도에서 숨진 겁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현장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원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 녹색 등이 켜지자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추어섭니다. 횡단보도에 적색 등이 켜져 있을 때도 강화된 도로교통법 탓을 의식해서인지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우회전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저기서 기다리셨다가 사람 없으면 걸어 가셔야 돼. 예. 이번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경찰이 1톤 화물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멈춰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고 있으셨던 거죠? 예, 그 뭐 사람이 서가 있으면 서가 있어 안 들으면 서가 있으면 동해라 그래갖고 그만 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운전자들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행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